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는 각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허브 역할을 하죠. 국가와 지자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채우다 보니 임무가 막중한데요. 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의 김용훈 센터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 양주시는 사실 이제 도농 복합도시인데다가 복지 재원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손을 빌릴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어떤 활동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5만 9천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개최했던 천일홍 축제와 왕식 축제 등의 각종 행사 시 활동 봉사자 모집 배치 지원을 비롯해 퇴직 공무원들의 공직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재정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회비를 모아 각종 후원 활동을 하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월 테마별 프로그램을 기획 상록 자원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그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 통합 자원 봉사 지원단을 꾸려 코로나19 수해 복구, 산불 피해 지역 지원 등 각종 재난재해에 대처하며 위기 상황 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짓고치기, 명절날 음식 나눔, 김장 나눔 등 관내 기업, 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자발적인 후원과 특히 외부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예산을 크게 절감하면서 맞춤형 지원 사업 또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가족 단위 자원봉사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봉사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를 높일 수 있고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뿌듯한 보람을 느낄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가족봉사단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봉사단은 2005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4기로 구성되어 100가족 38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 모두가 참여하며 봉사의 즐거움을 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가족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가족이 함께 봉사하는 즐거움은 그 보람은 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사의 뜻은 있지만 시작이 쉽지만은 않은 분들도 있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은 있지만 막상 봉사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럴 때 우리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언제든지 전화 문의나 또는 방문해 주시면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회원 가입부터 봉사활동 연계까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민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특히 유관기관 단체들과 협력해서 시민과 함께 도약하며 성장하는 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김용훈 센터장이었습니다.